뒤에는 실망시키지 않는 이런 경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배고픈 선수한테는 갈망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망의 자리가 여기가 되지 않을까. 제주 유나이티드의 제17대 사령탑 김학범 감독님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최강 제주를 외쳐라! 최강체 투영! 아니 누군 또 어디 궁금해가지고 알겠어요. 드디어 우리 제주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학범수는 김학범 감독님께서 우리 제주에 와! 학범순 출발합니다. 뿌이 뿌이. 1982년 창단한 제주 유나이티드는 올해로 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2024년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분 덕분이겠죠. 17대 감독님으로 부임한 학범순 김학범 감독님입니다. 남들을 괴롭힐 수 있는 축구, 남들이 싫어하는 축구를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운동장에서 아 어떤 모습으로 경기를 하는구나 지켜보시면 아,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남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체력부터 길러야겠죠. 평소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선수들은 90분이 아닌 110분 축구에 걸맞은 체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야! 그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오전 훈련이 끝난 후에 김학범 감독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팬으로서 너무 떨리더라고요. 참 오래간만에 이 K리그로 복귀를 하셨는데 제주를 지목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부분에서일까요? 제주 팀은 그전서부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본 팀의 하나예요. 사실은 제주도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저도 의문도 많이 가져봤고 아,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맡아보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더욱더 많은 우리 도민 팬분들도 김학범 감독님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못지않게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또 우리 제주 현지의 좀 분위기와 또 나름 또 정서가 좀 많이 좀 적응이 되셨을까요? 예, 요즘 뭐 일부러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아 여기 참 좋은 데다, 이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이 팀이 아, 제주도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서 더 많은 팬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도 한번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좀 본인만의 아, 재능이 좀 있겠구나 뭐 그런 판단이 좀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었어요. 재능이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예, 그냥 아, 남들한테 지기 싫어서 조금 막차까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재능은 절대 없었어요. 네. 툭하면 야, 저 선착순 저까지 뛰어갔다 와 뭐 이랬을 거면 근데 그 뛰는 거를 지겨 싫어했어요. 네, 그래서 꼭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지 그 다음날은 내가 오늘 쟤한테 졌으니까 내일 저놈은 내가 꼭 잡아야 되겠다. 승부욕은 오. 아직도 여전한데요. 선수들과의 턱걸이 내기에서도 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 하면 빠질 수 없는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 은행원에서 아, 굉장히 잘했어요. 저 굉장히 잘해갖고 사실은 제가 처음 맡은 업무가 섭외 파트 업무인데 섭외 파트는 주로 어떤 업무를? 주로 그 최우수 고객, 그때 당시에는 최우수 고객이라고 VIP 요즘 예, VIP 그때는 고객. 최우수 고객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최우수 고객을 관리하는 이런 중책이네요. 예,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그 중요한 자리를 맡겼잖아요. 근데 우린 또 사람과 사람 대하는 거는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 어디서든 빛나는 감독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선수들하고 금세 친해지셨더라고요. 너무 아이처럼 예, 너무 신나시네요. 고된 훈련 끝에 찾아온 꿀맛 같은 점심시간. 이 시간을 틈타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아 식사 중 죄송합니다. 아 여기 되게 맛집이라고 소문나가지고. 네. 네.
해설위원에서 다시 선수로 12년 만에 친정팀 제주로 돌아온 베테랑 미드필더 구자철 선수입니다. 저는 이제 어쨌거나 이 한 팀을 꾸리거나 일을 같이 할 때 이 솔직하면 훨씬 더 신뢰가 커지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 이렇게 굉장히 솔직하시고 굉장히 화끈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마 선수단에 좀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다시 슈팅! 좋습니다. 이제 득표 승자 우리 김근배 선수도 옆에서 또 한나씩 해주셨는데요. 먼저 다가와주시고 장난도 많이 쳐주시니까 좀 더 저희도 편하게 나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뭐 엄청 편하게 해주시니까 분명 뭐 감독님 농담하면 분명 뭐 다 받아주시니까. 아 역시 또 그 연륜이 또 어디 안 가죠. 땀을 너무 흘리셔가지고 추워서 조끼를 입었는데 더워지네. 감독님 사랑합니다. 팀내 리그 최다 출장자로 제주나이티드의 탄탄한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공격형 풀백 정문 선수. 감독님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감독님 믿고 지금 훈련하는 거고 또 지금도 정말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 좀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수로서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감독님의 경험으로 저희는 믿고 한번 가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몸이 좋을까. 감독님께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많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감독님도 그럴 거예요. 그럼 니네들이 잘해야지 이기지. 정답인데 그건? 너무나 맞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런가? 많은 분들의 또 이 팬심으로 함께 부상 없이 공약 한번 하실래요? 공약이요? 뭐든 잡으시고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세요. 올 시즌 경기장에 몇 번 오실 거예요? 저는 사실 욕심은 장경기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진행을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홍경기 제 이름이 구니까 9번 어때요? 9번 올 시즌 9번 약속하겠습니다. 아 큰일 났네. 9번 올 때 또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100시 없는데 큰일 났다. 세 분에서 또 한 테이블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이 안 하는 거 그뿐 아니라 어느새 한국 사람이 다 된 유리 조나탄 선수와 아시아국가는 처음이라는 이탈로 선수까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입니다. 포도입니다. 구반입니다. 유리 탱키. It's my nickname. 탱키. 별명처럼 강력한 플레이를 선보이는 유리 탱크 유리 조나탄. 저는 이도입니다. Sou ídolo, quero ser chamado assim mesmo. Sou desse jeito mesmo, meio tímidozinho. Mas dentro de campo vocês vão me conhecer melhor, só quero ser conhecido como Ítalo mesmo. 올 1호 영입된 수비형 미드필더 이탈로 선수입니다. 김학범 감독님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해요. Okay, cada treinador ele tem a sua característica e o nosso treinador Hakpon, ele tem uma Ele é muito rígido em todos os assuntos. Então, todos os treinos dele são bem firmes, bem desgastantes. Só que eu tenho certeza que nos levará a uma grande performance. Então, todo o processo ele é chato, né? Ele é um pouco chato no durante. Só que o resultado ele é muito bom. Então, nesse primeiro contato, a gente já deu para ver que ele pega bem no pé, assim, é bem firme. Só que é sempre para o nosso bem. Então, por isso, a gente está bem animado com os resultados que teremos. Ele... Incentiva muito a gente nos treinos, né? Tá sempre ele gritando bom, tentando até falar em português também. É um treinador que tá fazendo de tudo para que a gente se adapte ao jeito dele ali, né? O treinamento é meio intenso, é meio pesado pra gente que vem do Brasil, assim, não é acostumado com tanta intensidade, mas tenho certeza que no final vamos colher bons frutos de todo esse trabalho que vem sendo feito. 제가 또 막간을 이용해서 한국 생활의 꿀팁을 전수해줬는데요. 제주 유나이티드 팬들을 위해서 손하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 건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국의 정서가 다 묻어났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좀 많이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렇게 기대가 컸다가 실망도 큰데 너무 기대하지 마시죠. 네, 하여간 제주가 유공 부기 시절에 사실 89년대 김병명 감독 시절에
사실은 그때 우승하고 50번 못했어요. 그 꿈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는 것도 내가 이 세계에 있는 동안에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대표 선수도 안 해봤고 프로 선수 생활도 안 했다. 근데도 지금 이 자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어떻게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2024년 제주에서 출격하는 김학범호 그 새로운 출발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 저 꼭 9번 갈 테니까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